가 되지만 과연 이 조시 달라스 선수가 빠진 3쿼터에서 KCC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냐. 오늘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창원월드에서는 유병훈 선수, 김영환, 김종규 그리고 길라나토 선수가 나와 있고요. 가볍게 A파스로 득점 올립니다. 첫 번째 골이 너무 쉽게 터졌어요. 네. 보현 선수도 아주 웃는 모습. 이게 아주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데. 예. 자, 지금 LG는 여기에서 이제 주눅들지 말고 네. 네, 좀 이제 반전의 어떤 기회를 잡아내야죠. 그렇습니다. 아, 참 공격 방향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성우 네. 샤클락 6초까지 내려왔어요. 길러너터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섰습니다. 반칙 자이투 두 개. 길러너터가 하승진의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하승진 선수가 아. 이제 파울이 지금 세 개예요. 예. 예. 조금 전 상황에서 정말 쉽게 득점 올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렇죠. 장면이. 예. 폴 선수도 이 표정이 참 너한테 주기 쉽구나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네. 포엘이 이제 저런 농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주축이 리더가 돼야 돼요. 포엘 선수가. 그럼요. 네. 네. 이제 에미 선수하고의 1대1의 그 자존심 득점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 네.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아마 이제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보는 거죠. 두 번째 자트까지 성공하는 길러너터.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스코어의 그 접전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길러너터의 또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KCC의 공격입니다. 김태술 뒤쪽으로 포엘 외곽 전태풍이 잡습니다. 높게 하승진에게 들어왔습니다. 공을 놓쳤습니다. 아, 이번에 하승진 선수가 공을 키핑을 하지 못했고요. 김영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렇게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볼을 넣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네. 바람직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유병훈, 김종규에게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 아, 오늘 슛 불발. 김종규 선수의 미들샷이 계속해서 빗나가는데 조금 더 자신 있게. 김태설 눈과 파스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눈이 달린 듯해요. 김태설 아이파스 하승진의 득점. 아, 김태우 선수 보면 항상 패스 줄 때 눈은 다른 쪽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저게 뭐 아이페이크를 하는 건데 예. 예, 그만큼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길러너터 치고 들어갈 때 라인을 밟습니다. 턴오버 창원월드. 자, 간격이 여기서 벌어지면 안 네. 되는데 예, 보시죠. 김태우 선수요. 예. 잡았고요. 지금 눈은 포엘 선수 봤는데 패스는 하승진에게 가요. 패스하는 거죠 지금. 네. 예. 에미 선수한테 주는 줄 알고 있다 속았어요. 나. 자, 지역 방어로 지금 투수로 네. 지역 방어. 김태술 먼 지점에서 공 잡습니다. 다음 패스로 포엘에게 높게 하승진 걸렸습니다. 흘러나온 공 전태풍이 잡습니다. 네, 파울이죠. 지금 약간 손이 늦게 불렸는데 네. 전태풍 선수가 통증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렇죠. 부위인가요? 아, 약간 아랫배 쪽인 것 같습니다. 급소 예. 부분.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마 지금 만질 수는 없고 이제 배를 두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우, 이병헌 선수가. 뭐 고의적인 접촉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빨리 털고. 박패스. 김태수 외곽으로 포엘 치고 들어갑니다. 뻔했다. 그러나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그러나 추승균 감독은 박수를 보냅니다. 아, 시간 오바. 네. 아, 지금 하지만 이 패스 도는 게 보세요.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예. 불이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 백보드에. 네. 아쉬워하는 포엘. 그러나 추승경 감독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44대 36. 점수는 여전히 8점 차. 길러너터. 이지훈 돌아 나왔습니다. 한상혁. 이지훈. 다음 패스 연결. 길러너터. 김종규. 유병훈 빠른 패스. 베이스라인 점프 슛.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다툼. 포엘이 승리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안드라이 밑. 막혔습니다. 김종규 블록샷. 그러나 하승진이 공 살려냅니다. 전태풍 치고 들어가면서 하승진에게 하승진 파울입니다. 길러너터의 반칙. 첫 번째 게임 반칙 길러너터.
자, 오늘은 KCC의 묘기대 행진 같아요. 예. 네, 계속해서 좋은 패스들이. 네. 자, 아마 미팅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게 지금 아주 날카로운 패스. 자, 요게 지금 아, 이게 블랙샷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 이 어시스트 하나가 또 지금 날아가는 순간이었는데, 네. 예, 그게 지금 골 밑에 맞아가지고, 예. 이게 참 그 경기를 잘 풀고 있는데, 득점으로 많이 연결되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후반에 들어와서 지금 뭐냐면 좀 더 네. 스코어 차이가 벌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네. KCC가 조금 답답한 흐름이에요. 경기 내용은 좋지만 골이 네. 메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아쉬움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44대 36입니다 44대 36 전주 KCC가 8점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하승진 선수의 이 자유투. 네. 자, 데리고 성공. 45대 36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현재 9점의 점수차 45대 36입니다. LG는 어쨌거나 이번 공격의 골이 좀 성공이 돼야 될 텐데. 예. 이지훈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공격권 전주 KCC.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딜레노터 선수를 제외해놓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득점 네, 레이스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엔진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창렬지에서 또다시 후반전에 먼저 득점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LG가 3쿼터 들어와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지금 득점을 이 선상에 서가지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 예. 네, 이런 것은 빨리 좀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 KCC가 45대 36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 창원LG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도 한 명 적고요. 일단 후반전 들어와서도 공격 흐름이 상당히 좀 뻑뻑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무슨 일을 긍정적인 인간형이 될 거냐 부정적인 인간형이냐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갈대 같은 인간형이 될 거냐 이것을 빨리 이 LG 선수들은 어느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가지고 그렇죠. 예. We're double team him from back. 빼내서 더블 팀을 들어가지고 Ricardo or Andre comes in, they're going to help from the back. No, 김재인 감독의 작전 지시였고요. 오늘 이 전주 실내체육관 원정공원석 제외하고 지금 빈 좌석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렇죠. 중위권에 지금 머물러 네. 있지만 오늘 이 관중들의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지금 아주 꽉 거의 뭐 들어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사실 이 프로농구 흥행을 위해서는 전주 KCC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사실 명문 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의 인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지난 시즌보다는 상당히 이제 금년 시즌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관중들이 더더욱 와서 응원을 허물어 해가지고 게임 그렇죠. 내용도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낮은 파스 안드레이미 높게 하승진에게 골 밑에서 투완던 하승진의 득점 이제 11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에미 선수의 이런 모습 이렇게 흔하게 본 모습은 그렇죠. 아닌데 예. 예. 더 좋은 찬스를 살려줬었던 안드레이미 씨였습니다. 글러너터 반대쪽 길게 우중간 정성우 치고 들어갑니다. 정성우 멈췄습니다. 뒤쪽 주지훈 던집니다. 샷 불발. 아, 지금은 림을 치듯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김정규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지만 결국 야투 부정하게 아쉽네요. 넘겨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직접 득점을 올리는 아멘. 아, 지금도 아미 선수가 안쪽 들어올 때 막아야 될 선수가 많기 때문에 참 쉽지가 그렇죠. 않은 창원을 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비의 보강을 좀 더 LG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표식한 수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정성우
하다 멈췄습니다. 외곽 기승원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공격 기회는 전주 KCC에게. 왜냐하면 마음에 조금 쫓기면서 에이패스 리카르도 포함 그리고 하면 두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주 KCC가 먼저 50점 득점 고지에 오릅니다. 엘지가 지금 타임아웃이 지금 남아있지만 4쿼터보다는 바로 불러서 조금 선수들을 한번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예. 작전시간 이후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창원을 지네요. 그렇죠. 예. 뭔가 지금 아기가 맞지 않는 건데 네. 이 흐름을 그냥 3쿼터에서 내주면 오늘 게임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LG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미 선수가 13득점, 포엘 선수가 11득점 이 득점 외에도 두 선수가 정말 신이 나서 농구를 하고 있다는 게 끝에서 좀 그렇죠. 느껴지네요. 결국은 네. 오늘 정용원 캐스터 말대로 신바람 농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결국은 아주 잘... 이게 또... 다로차기 성공입니다. 정의전, 김태술 포함 2점. 또다시 속공으로 득점을 내는 KCC. 주지훈에게 패스 길었습니다.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유병훈 오래간만에 지금 LG가 득점이 하나 양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리카르도 포알에게 전태풍이 이어봤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손에 걸립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주 KCC. 김진 감독이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그렇죠. 지금 교체가 돼서 나왔는데 일단 주전 선수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선수를 골고루 써보지만 그렇게 뾰족한 효과는 거두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김영환 선수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전주 K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글래너터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냐면 조금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오늘 경기 KCC가 무려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쿼터에는 신명호 그리고 김태철 선수가 함께 어시스트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참 빠른 농구 또 신나는 농구를 구사했었던 전주 KCC였습니다. 그리고 에미 토엘 선수도 말씀하신 대로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득점 실패도 추승윤 감독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공격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부터 이제 실패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교수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KCC가 오늘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현재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좋은 결과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 보면 에미 선수 13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개, 포엘 선수 13득점에 리바운드 3개에 어시스트 2개 나오고 있고요. 안드레 에미 선수가 평균 1, 2, 3라운드 모두 팀 내에서 득점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가드 중에는 뭐 단연 1위고요. 시즌 평균 19득점, 전체 4위 득점 랭크에 있는 안드레 에미 선수입니다. 득점력이 좋고 개인기가 좋은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골고루 나눠져야 된다는 것은 네. 이제 분명한 거니까 이게 이제 에미 선수도 조금씩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눈이 떠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김태수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올 시즌 팀 자체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전주 KCC. 대단한 건 지금 3쿼터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김태수를 공 놓쳤다 잡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줄곧 찼습니다. 네, 지금은 커팅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공 놓쳤어요. 네. 양우섭에게 내줍니다. 김용환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에서 손에 걸립니다. 공격권 차원을지. 또다시 속공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차원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득점 찬스를 지금 무산을 시켰는데 네. 자 LG로서는 지금 하승진 선수가 빠져 있을 때 지금 높이에서 이제 김종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네. 조금 이제 스코어의 반전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양우섭입니다. 김영원에게
김종규 스크린 걸어줍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투맨 게임 시도. 김종규 날아갑니다. 김정렬. 예. 김영환과 김종규 선수. 김종규 선수가 전공을 하나가 결국 이제 분위기를 김종규도 올리고 엔젤도 팀 플레이에 이제 어떤 것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태술 오른쪽으로. 포엘입니다. 비하인드 백 패스 성태풍에게 석점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는 창훈을 줍니다. 아 지금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포엘 선수가 완벽한 찬스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오픈 찬스가 너무 쉽게 났나요? 예. 유병훈 점프슛 들어갑니다. 아, 유병훈의 투포인트. 네. 53대 42. 1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가로차기 김용환. 아. 그러나 공이 라인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갤런너터에게 휴식을 주고 양우섭, 유병훈, 김영환, 기승호, 김정규 국내 선수들로 라인업 구성하고 있고요. 포엘 선수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아, 빠져나왔던 전태풍을 정확히 보았어요. 그렇죠. 예. 스크린 걸어주는 김태용. 김태수 다시 전태풍에게. 리카르도 포엘 파울입니다. 아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트래블링 공격권은 창훈을 지르고 건너옵니다. 계속해서 드리블로 돌파를 하지 말고 에미 네. 선수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이 포엘 선수가 하이포스트 쪽으로 들어왔을 때 로포스트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어떤 팀플레이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쪽으로 유병훈 선수 치고 들어갈 때 파울이었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창훈을 지고요. 김태웅 선수를 빼주고 김효범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전주 KCC는 전태풍 김태술 선수는 계속 뛰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하승진 선수를 비롯해서 김태웅 선수라든지 김효범 선수 이 한 포지션만 계속 바꿔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KCC도 아직까지는 승리를 낙관하기에는 그럼요. 이른 시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착실한 그 게임 운영의 전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이제 아쉽게 갈 수밖에 없네요. 반대쪽 길게 양우섭 넘쳐놓고 높게 던집니다. 득점 실패. 김종규 리바운드 잡는 과정 포엘이 살려냅니다. 아 이게 또 김태술 발맞고 나가네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포엘 선수의 저런 허슬 플레이도 네. 네, 빛났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전태풍 선수를 쉬게 해주고 신명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아 이 장면 김태술 선수 발맞고 나왔습니다. 유병훈 김영원에게 외곽 양우섭 돌파 시도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점프 슛 득점. 그렇죠. 김정규 투 포인트 이제 네. 한 자리 수로 점수가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연속 6득점을 올리는 이 LG 네. 네, 분위기는 조금 이제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내 선수들끼리 뛰면서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에 차원해집니다. 네,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김영환 이렇게 되면 이제 KCC도 한 번에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병훈 반대쪽 길게 양우섭 김영환 내줍니다. 양우섭 네, 공격자 파울. 아 오펜스 파울이에요. 공격자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체력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승진 선수를 교체한 이후에 급격히 KCC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부분인 거죠. 예. 방금 나온 장면에서 공격자 반칙이었고요. KCC. 김태술 아미 돌아섰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빼줍니다. 아하 다시 김효범 맞고 나갑니다. 유병원 선수가 정확하게 지금 또 그것을 김효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네. 네, 실책을 유발하고 말았어요. 지금 창원을 지는 국내 선수들끼리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고 있는 전주 KC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비었습니다. 김용환 빈 곳을 완벽하게 찾아냅니다. 점수 이제는 7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는 신속 게임을 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파울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김여범 석점. 김여범 다시 점차를 벌리는 전주 KCC 10점은 좀 멀어져 보이네요. 예. 아 이제 그 김여범 선수 슈팅 네, 수비가 조금 아쉽죠. 팀 파울이 아직 전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 3라운드 들어와서 김효범 선수의 슛 성공률이 무섭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번에는 기승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속공 빠르게 신명호 가볍게 들죠. 에이 파스 포
자, 저걸 원패스 속공을 저렇게 갈 수 있는 게 예. 가장 롱패스 이상적인 속공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키승호 파고듭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네. 키승호의 도전. 보엘 선수를 앞에 놓고 올라갔는데 네. 결국은 속공 이후에 그 수비의 어떤 전환 네. 네, 이것은 KCC가 실패를 했고 LG로서는 아주 공략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이제 1분 4초밖에 남지 않은 3쿼터입니다. 안드라미 파고 들어가다 커비나 들어오던 신경호 받습니다. 보엘에게 반대쪽 길게 에민 오픈찬 석점 꽂힙니다. 달아납니다. 전주 KCC 안드라미. 야, 이 에민 선수의 석점짜리는 LG 선수를 아주 맥을 풀리는 득점이 하나 예. 나왔네요. 찬스가 나면 쏘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에민. 김종규 다가오면서 두 점 올립니다. 61대 50의 스코어. 이제 40여 초 남았습니다. 안드라미 에민. 기승호의 수비, 양우석도 더블팀 들어갈 준비합니다. 돌아 나오는 다시 비하인드 백패스. 뒤쪽으로 신명호. 자, 시간이 10초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줄 곳 찾아요. 김효범에게 내줍니다. 천호란도 점프쇼 풀발 공격 리바운드 안드라미.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에미시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자이트 두 개입니다. 아쉬워하는 안드라미. 오늘 에미 선수는 참 이 리그 오기 전부터 리그가 열리기 전부터 기대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네요. 네. 예. 오늘은 아주 그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KCC가 또 게임 내용에 비해서는 스코어 차는 그렇게 그렇죠. 지금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네. 네, 그런 또 아쉬움은 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든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매사를 LG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모두를 전환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 투볼 봐요. 네. 두 개 모두 실패하는 MC였습니다. 유병훈 치고 갑니다. 신명호의 수비 타이트합니다. 유병훈 그러나 뚫어냈고요. 반대쪽으로 김용환이 날아갑니다. 높은 라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공 공격 셋 수비 하나 에밋 에밋 안드라민 속공 실패. 결국 3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61대 50 전주 KCC가 11점을 앞서 있습니다.